네, 토요일 아침입니다. 아주 하늘 높고, 네, 이제 겨울인 것 같습니다. 자, 코가 빨개졌습니다. 예. 네, 어제까지만 해도 찬바람이었는데, 오늘부터는 겨울바람인 것 같습니다. 자, 물류센터 일찌감치 와가지고, 오늘 육개장 사발면 가보겠습니다. 아, 오늘 밥 안 먹고 좀 오늘도 전략적으로, 예. 네. 빠르게 가려고 했는데, 토스트 먹으면서 빠르게 가려고 했는데, 또 운 좋게 김밥이 생겨가지고, 예,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스프가 좀 안쪽에 막힙니다. 자, 오늘 사발면에다가, 김밥. 김밥이 조금 차갑기 때문에, 예, 사발면에 뜨거운 물을 받고 그 위에다가 김밥을 올려놓으면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? 예. 스프는 다 넣지 않고 조금 예, 남겨놓고 요거 물 받아오도록 하겠고, 예, 오늘 요런 게 생겼습니다. 요거 설양 딸기 요거, 예, 매콤 잡채김밥. 예, 매콤 잡채김밥. 날이 추워서 김밥이 좀 이렇게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. 예. 어쨌든 물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 맛있게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차 잠깐 빼갖고 왔고, 자, 히터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. 아, 히터는 아주 빵빵하게 잘 나옵니다, 지금. 히터를 틀어야 될 정도로 날씨가 또, 예, 갑자기 추워졌는데, 예, 다들 건강 유의하시면서, 예, 올겨울도 강력하게 한번, 예,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요거를 잠깐 봤는데, 김밥. 알류, 그니까 함유되어 있는 게 계란, 우유, 대두, 밀, 게, 꽃게, 이렇게 돼지고기, 토마토, 닭고기, 쇠고기, 조개류와 함유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. 예, 도대체 이게 잡채김밥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건지 한번, 예, 라면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죽구나. 히터 꺼야겠다. 히터가 아주 빵빵하게 나와가지고, 네. 히터를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육개장 사발면. 어우, 잘 익었다. 모락모락 나는 게 화면에 잡히는 게 보니까 겨울입니다. 와, 잘 먹겠습니다. 어, 아, 끝내준다. 아, 날이 추우니까, 네, 라면 맛이 극대화됩니다. 매콤하게 안에 오뎅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고, 오뎅이랑 당면, 예, 잡채김밥이니까.
참치랑 네. 오뎅이랑 빨간 양념이랑 당면이랑 네,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고 양념도 복합적입니다. 네. 맛이 그냥 다 짬뽕 돼서 맛있습니다. 조금 맛이 자극적일 수가 있는데 아주 맛있고 사실은 오늘 네, 새벽 3시 반 조금 넘어서 기상을 했는데 잠결에 네, 이제 대충 화장실 가서 준비하고 옷 입고 나왔는데 나와서 핸드폰 카톡을 보니까 네, 아내한테 새벽에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. 오늘 추우니까 옷 단단히 입고 가라고. 근데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. 요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. 이렇게 있습니다. 추위에도 좀 강력해진 건지 오늘 별로 추위를 모르는 건지 예. 오늘 좀 얇게 입고 왔는데도 사실 오늘 날씨치고는 되게 얇게 입고 나온 건데도 예. 추운 거를 모르겠습니다. 단지 콧물이 좀 나와서 예. 추워 보일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, 결코 춥진 않습니다. 그냥 좀, 이제 차지는구나, 이런 느낌. 아, 속이 빵빵합니다. 이거랑, 예, 육개장. 구독자분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제 문득 군대 어디 출신인지 좀 궁금하시다. 그러니까 헌병대나 조교 출신일 것 같다 약간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. 아쉽지만 둘 다 아니고 그래도 3사단 백골부대 출신입니다.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거기가 네, 최전방이라서 강원도 철원에 있기 때문에 네, 상당히 춥습니다. 네, 그래서 거기서 단련된 몸이기 때문에 네, 추위에는 네, 거기서 이제 추위에 많이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.
예, 맛있게 먹었습니다. 와, 육개장의 김밥. 예, 역시. 역시도 역시인데, 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맛있었습니다. 든든하게 먹었으니까, 오늘 또 기동력 있게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주일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고,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